오늘 장사 씨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 서울특별시입니다. 특별한 메뉴로 연일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장사의 신 가게 바로 여긴데요. 오. 자, 앞뒤로 꽉꽉 찬 주차장을 보니 벌써부터 그 인기가 실감납니다. 이게 다 장사의 신 가게에 온 거예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르르 들어가고 그런가 봐요. 우와. 또 들어가고 손님들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메뉴는 과연 뭘까요? 어이구, 여기 압도적인 크기와 비주얼로 등장만 했다 하면 해물 탄성 환호 잘해는 오늘의 주인공. 먹기도 와. 전에 쏟아지는 엄지 세련한 기분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손님들 눈 휘둥그레 뜨게 하는 비밀 병기가 있었으니 오나오나오나오나오나 그 정체는 바로 음식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시선 집중, 손님들 입 딱 벌어지게 하는 대단한 녀석 생문어입니다. 오늘 문어 많이 나오네요. 생문어까지 통째로 넣고 끓이다 보면 남다른 존재감을 뽑아낸 것이 뭐예요? 하나 더 있었으니 푸짐한 해물과 잘 익은 문어 밑에 숨겨진 그득한 소갈비. 이야, 소갈비까지. 이게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문어랑 갈비가 들어간 문어갈비 해천탕이요. 문어갈비 해천탕이라고요? 이 문어갈비 해천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 바다 향을 그대로 간직한 살아있는 조개들과 큼직하고 푸짐한 소갈비, 거기에 시원한 밑국물까지 더해 완성한 바다와 육지의 조화로운 맛. 여기에 싱싱한 키조개, 가리비, 전복 아낌없이 얹어내니 보기만 해도 바다의 활력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오, 엄청나요. 보양식이네요. 전복도 많고.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힘좋은 생문어 통으로 넣어 진짜 커요. 맛은 물론 영양까지 가득 담으니 도망간다. 그야말로 보양식 끝판왕 문어갈비 해천탕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네요. 해천탕. 맛있게 끓여낸 문어갈비 해천탕.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야들야들한 문어 다리부터 초장에 콕 찍어 한 입 딱 먹어주면 쫀득쫀득. 이거 돼. 나 좋아. 표정만 봐도 얼마나 맛있는지 감이 옵니다. 와요. 좋죠. 다음은 부드럽게 익은 전복 가시죠. 웃음이 절로 나오나 봐. 통통한 조갯살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한 입 크게 먹으면 어떤가요?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막 국물 듬뿍 먹으면 갈비. 뜯어주세요. 와, 무슨 맛일까요? 생물이 다 살아있으니까 너무 자연 건강에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먹어요. 요 국물이 빠지면 또 섭하죠. 뜨거울 때 콕. 완전 속이 확 풀린다, 확 풀려. 국물 마시랴, 갈비 뜯으랴, 손이 바쁘다, 바빠. 야. 갈비, 이렇게 가리비, 문어, 산해 진미가 다 들어있어요. 연매출 19억의 주인공, 문어 갈비 해천탕을 만든 장사신을 만나볼까요? 넓은 주방, 그 한가운데서 유독 바빠 보이는 한 남자. 능숙하게 요리하는 이분이 오늘 만나볼 장사신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장사인 씨 맞으세요? 장사인 씨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장사인 씨는 아니신 거예요?
예, 그 정도는 아닌데. 아, 그래요? 그래. 안 돼요. 만나보죠. 아유, 겸손하셔. 자신만의 특별한 음식으로 대박 행진 중인 장사이신. 메뉴가 엄청 특이하네요. 아, 저 해천당 하면 대부분 닭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제가 갈비를 워낙 좋아해요. 갈비를 바베큐도 해먹고 많이 해먹다 보니까 네. 이 해천당에 갈비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갈비를 넣어서 해보니까 어머 대박인 거예요.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해 더욱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고자 했던 마음 하나로 개발한 메뉴. 그 해물과 갈비의 조합 뒤에는 남모를 노력이 있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조화로운 맛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데요. 숱한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맛을 완성했다는군요. 살아있는 생물만 사용하는 고집과 어떤 재료도 아끼지 않는 소신이 있었기에 맛과 비주얼을 모두 사로잡은 문어갈비 해천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과 열정을 다해 끓인 문어갈비 해천탕. 한 입 먹었다 하면 감탄이 절로납니다.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구수하면서 시원하고 맛있어요. 깊은 맛도 나고 우리요 단골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맨날 다니는데. 결국 그릇째 들고 들이키게 하는 마성의 맛. 이쯤에서 갈비 안 뜯어볼 수 없잖아요. 요렇게도 뜯어먹어. 저렇게도 뜯어먹어. 손님들의 극찬이 끊이지 않는 그 맛의 비밀이 궁금합니다. 갈비 맛도 촉촉하고 그 압력 솥에 푹 구운 이런 갈비 같은 맛이에요. 국물이 배어들어서 갈비도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제가 먹어본 갈비 중에서 최고 좋습니다. 부드럽고 제일 맛있습니다. 문어갈비 해천탕 속에 부드럽고 촉촉한 요 소갈비가 맛의 결정타라는 손님들. 그래요. 갈비가 살짝만 잡아도 갈비살이 쏙쏙 분리되는 모습. 육안으로 봐도 느껴지는 부드러움엔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잘 익었는데. 이건 어떤 부위예요? 네, 백립이라는 건데 네. 갈비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위예요. 단가가 높더라도 연한 육질을 위해 가장 부드러운 소의 등갈비 부위만 고집하고 있다는 주인장. 일단 재료가 좋고요. 핏물 제거를 위해 소갈비를 물에 넣더니 갑자기 주방 한 구석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더니 소갈비 사이에 살짝 끼워 놓는데 이게 부드러움의 비밀일까요? 핏물 뺄 때 몰라요.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고기에 잡내를 제거하기 위한 저희 집만의 비법입니다. 이게 뭐예요? 참숯이에요. 참숯이요? 갈비로 탕을 끓이기 때문에 이 잡내를 제거하지 않으면 탕의 전체 맛을 해칠 수가 있어요. 조금의 잡내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핏물을 제거할 때 항균 정화 기능을 가진 참숯을 함께 넣으면 고기 잡내 제거에 그만이랍니다. 시작부터 다르네요. 이렇게 꼬박 24시간을 기다린 후 핏물이 다 빠지면 비로소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뒷작업이 끝난 수갈비들은 물에 담가주시고 대파, 생강, 양파, 홍후추를 더해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잡내까지 잡아준 뒤 창고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는데 파인애플! 아니, 지금 보이는 저건 파인애플 아닌가요? 깨끗하게 잘 씻은 파인애플을 통째로 넣습니다. 소갈비 잡는 데 통 파인애플을? 네, 이게 우리 갈비의 부드러운 빅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비를 삶을 때 파인애플을 같이 넣어서 삶으면 연육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끝까지 부드러운 맛을 간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통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네, 껍질에도 연육작용하는 게 엄청 많이 있거든요.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통으로 넣게 되면 더 많은 연육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파인애플의 과육과 껍질에 있는 연육작용을 돕는 효소를 이용해 오래도록 끓여도 질기지 않고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유지하도록 소갈비를 삶아냅니다. 이렇게 완성한 소갈비를 푸짐하게 담아 끓이니
문어 갈비 해천탕이 맛있을 수밖에요. 부들부들한 육질이 일품인 갈비 하나 늘어서 조심틀에 입 대자마자 쏙 분리되는 갈비살. 와. 입맛은 정말 천천히 음미해야죠. 눈 감으셨어요. 근데 사이즈가 높아요. 저기도 갈비 한입 뜯어주시고. 고기가 원래 오래 끓이면 되게 질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소갈비 먹고 나면 조갯살도 한입. 먹을 게 진짜 많아요. 부드러운 힘내요. 고기와 쫄깃한 해물이 만났을 때 국물 한입 딱 들이키면 국물이 이제 참 좋아요. 깊은 맛이 나면서 좀 시원합니다. 시원해갖고 자주 옵니다. 지금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국물이 지금 계속 먹게 되네요, 지금. 거의 중독성이에요, 중독성. 문어갈비 해천탕을 찾고